그러면 주어진 사이트에 있는 내용처럼 한번 태블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 파이 차트, 꺾은선, 표를 위한 정렬, 그다음에 지역별, 클러스터, 차트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엑셀 파일을 열고요. 아마 첨부된 파일이 있을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건 작년 2016년 4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약한 달간의 자료들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를 가져오시게 되시면 미리 확인을 뜨고요. 이렇게 고 시트 하셔가지고 시트를 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지역별 매출 현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표나 막대 그래프의 형식으로 그리게 되면 이쁘게 그려지기도 하는데, 이걸 좀 한눈에 비교를, 서로 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파이 차트의 형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이게 화면의 크기가 좀 작을 거예요. 화면의 크기는 보시는 크기 조절 하셔서 전체 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각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표시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왕이면 이름하고 매출액 정도를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레이블에다가 보시면 각 이름이 나오고 있을 거고요. 숫자도 같이 표시해서 또 하면 좋을 거니까 매출액을 글자로 이렇게 표시하셔도 돼요. 두 개가 나왔죠. 자, 그런데 이게 전체 쓰는 게 아니라 전체 비율로 표시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합계를 전체 구성 비율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구성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걸 하나 봤고요. 자, 그럼 다음 시트를 이동을 해서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대표 국가를 그룹핑을 해서 각각의 그룹 필드를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번에 예제에서도 봤는데요. 전체 그룹을 해서 뭘할 거냐면, 이게 해외영화죠. 해외영화. 그다음에 한국영화는 분류를 할게요. 따로 분류를 해서 이름을 한국영화로 하겠습니다. 자, 한국영화를 했고요. 두 개로 그룹된 걸 볼 수 그러면 대표적인 게 한국영화, 외국영화 두 개가 결정되네요. 자, 이걸 매출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왕이면 그래프의 형태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단순 비교를 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비교를 다시 해볼게요. 자, 날짜를 이용해서 날짜를 가지고 그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날짜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 걸 아시죠? 보시면 하나의 날짜니까, 우리는 한달 정도 되는 날짜니까 이걸 그냥 월로 보거나 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주가 짧으니까 주 단위로 한번 날짜를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단위로 비교를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바뀐 주 내용을 이렇게, 그렇죠? 색상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좀더 이따가 비교가 될 거예요. 화면을 좀 크게 볼까요? 자, 보게 되시면 마지막 주에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게 보게 되시죠. 그래서 이거 마지막 주차가 이게 정확하게 날짜가 딱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앞뒤를 좀 자르긴 해야 되는데 그대로 보는 것은 그렇으니까 데이터를 손실하는 거니까 합계되어 있는 날 값을 우리 평균 값을 한번 봅시다. 평균 값을 보면 어제 평균치를 보니까 각각의 주별 매출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면 그 해외 영화와 한국 영화가 약간 겹치는 그 뭐라 그러죠? 반대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 같죠. 많으면 작아지고 작아지고 많아지고 하는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나요?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세 번째 시트에는 성과 지표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객 수, 상영 수, 스크린 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지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지표를 만들었냐면 영화별로 각각 관객이 몇 명이 들고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상영 횟수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스크린 수가 어떻게 되는 각 영화별로 그 지표들을 한번 봤습니다. 물론 이 지표들을 이제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보게 되시면 아마 크게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 영화별로 봤는데 자, 영화는 이제 대부분 이제 주별로 되니까 이것도 똑같이 앞번처럼 주처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위는 의미가 없으니까 주 단위가 참 재미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별로 날짜를 비교하다 보면 각 주별 인기, 각 주별 최고인 영화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너무 깁니다. 그렇죠? 너무 길어서 좀 수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으로 하고 수정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줄을 하나씩 하나씩 필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 줄을 필터 표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필터가 필터 이렇게 필터해 주세요. 너무 많으니까 필터를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필터에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하는 형태의 종류를 한번 골라볼게요. 저는 뭐 슬라이스 이런 거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단추의 모양으로 변경을 하시면 이렇게 필터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필터의 형태로 고정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요 필터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각 주별로 이제 필터를 적용시킨 내용들로 보시면 정렬이 잘 되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보시면, 이번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사실은 이제 지역별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필터 적용이 되어 줄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각 지역별 매출 현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이라고 하는 값이 있죠. 근데 지역이라고 하는 값을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만 갖고 놓여보게 되면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역이라고 하는 값을 지도상에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도상에 그리려면 지역이라는 값이 그냥 그릴 수가 없으니까 데이터의 특성을 지리적 역할을 하는 특성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리적 특성이 데이터의 형태가 미리 보도록 보게 되시면 지역이라고 하는 값이 어디가 있을까요? 시도로 되어 있네요. 시도로. 특별 광역시 도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이라고 하는 값을 지형 역할에서 어떤 값이냐면 시도의 값으로 가집니다라고 변경을 해주시면 이렇게 시도 지역의 위치 정보,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 경도와 위도라고 하는 좌표 값을 생성해서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역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행과 열의 위도 경도 값을 넣게 되고요. 각 지도에 그 값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지도의 크기의 값을 색깔이나 모양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원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값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있는 표시 형식을 보시면 그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크에서 보시면 체온맵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표시를 하게 되시면 전체 지도가 행정구역으로 나눠진 값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 값들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값을 보도록 하죠. 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지표값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초리이라고 하는 값으로 지역을 색깔로 구분했는데 그냥 보지 말고 지역별 평균 매출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역별 평균 매출로 보게 되면 그림처럼 지역별로 평균적으로 매출이 어떻게 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색상을 자기가 원하는 값으로 조정을 한다면 구분된 데이터 값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색상의 값을 자기가 원하는 범위의 값을 크게 웃돈다면 범위의 값을 나누어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자, 값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값 지역별로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뭘 보고 싶냐면 지역별로 관객 수익성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필드를 하나 만들어서 뭘 하냐면 관객 수익이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만들어서 계산을 해봅시다. 뭘할 거냐면요, 매출을 어떤 지역의 매출을 나누기 관객 수로 해서 객당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관객 수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관객 수익으로 색깔을 구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색깔이 구분이 잘안 되니까 그 관객 수익을 평균치 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균 관객 수익을 색깔로 구분을 해서 좀잘 보이게 좀더 극명한 색깔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색 말고요. 반전 색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좋네요. 그래서 이거 한 3단계 정도 하면 좌우가 색깔이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지역별로 평균 객 단가라고 하는 값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값을 추가를 한다면 또 다양하게 시간에 따라서 영화에 따라서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해외 영화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 해외 영화와 영화들의 지역값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터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각각 시간의 변화에 따른 지역별 차이를 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